반갑습니다. 국회의원과 장관 그리고 인천시장을 지낸 유정복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에 열리는 워싱턴 컨퍼런스를 축하합니다. 이번 컨퍼런스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파워스테이션 워싱턴 공동대표 수잔 솔티 대표님과 로렌스 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신 참가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한미동맹을 빼놓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하게 된 것과 동아시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것에 대해 한미동맹은 더할 나위 없이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동맹을 깐부동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한미동맹이 깐부로 쭉 이어질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처참한 퇴행이 이루어질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재미교포 여러분들과 한미동맹 강화를 바라는 참가자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맥아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승리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처럼 저도 이곳 인천에서 한미동맹 그리고 다가올 대선에서 승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려보겠습니다.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